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 피바 월드컵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던 호주의 에이스 패티 밀스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신장 183cm, 체중 81kg의 작지만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진 그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의 포인트 가드입니다. 1988년생으로 한국 나이 32살인 밀스는 NBA에서만 이미 10년을 플레이해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신인이었던 09, 10 시즌부터 백업 포인트 가드로 계속 출전하면서 평균 8.4득점, 1.7리바운드, 2.4어시스트, 0.6스틸, 0.1블록을 기록하고 있죠. 순간적인 스피드로 돌파도 곧잘하지만 이 선수의 정말 무서운 점은 정확한 외곽포인데요. 커리어 평균 3점슛 성공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손끝 감각이 좋은 선수라 가끔 불이 붙으면 쉽사리 꺼지지 않는 폭발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NBA 루키 시즌과 소포머 시즌에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뛰었고, 리그 3년차부턴 줄곧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있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그는 13-14 시즌 산왕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 선수입니다. 그럼 패티 밀스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 먼저 감상하고 가실게요. Back in his day, a lot of people forgot. I forgot when he played for the Indiana Pacers, he was an all-around scorer. Mills knocks down the triple, and the three ball is a big bucket from Mills again. Oh, he nearly swiped that pass. One, two, tee up a three. And a rebound for Leonard. A release, which was early. Mills beats him there and gets the deuce and a timeout for the Clippers. Look at the hand. The claw again just takes the pass away, hits Mills, who hits a three, and the Spurs in front. They're trying to get their first win with Cousins on the floor. Leonard on the drive to the corner. Mills, it's gone, a three. Nine on the shot clock, Bellinelli. Patty Mills, corner three, good out, mate. Another triple from Mills. Plenty of time, you don't have to panic here. Mills pulls up, fires. Good on ya! Oh yeah! Patty Mills! Minute and a half to play in the half. Splitter. Bogut, number 11. Turns the rebound. And it is Mills who puts in the three. Oh my goodness. Lee Thompson, one to fire. Knocked away on the play by Mills. Two on one with Leonard. They'll pull up for the triple and bury it. Garden with him now. Leonard in trouble. Back to Manu. 5 seconds, kicks out. Mills, face. He is not happy with himself. And Mills scores the basket at the other end. Mills screened by Pop. And oh, what a spin move by Mills! Oh, he just broke Beverly's ankles! Nine on the shot clock. Mills guarded by Bledsoe. Here comes L.A. With the screen, Patty steps back for three. Yes! Back out to the bar with 12 seconds. Mills, corner three. Thank you very much, Patty Mills! Too silly and turn it over. Patty launches and hits! 0.4 left. That was a quick shot there from Isaiah Thomas. Great contest from Manu. Oh boy. Patty with a clutch three! 패티 밀스는 1988년 8월 11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태어났고, 4살 때 더 섀도우스라고 불리는 지역 농구 클럽에서 공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밀스는 호주 프로리그인 NBL 팀 중 하나인 캔버라 캐넌스에서 볼보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밀스가 졸업한 대학교인 세인트 메리스 컬리지의 코치였던 데이빗 패트릭이 당시 캔버라 캐넌스 소속의 농구 선수로 뛰고 있었고, 밀스 가족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원래는 메리스트 컬리지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2004년 그곳을 떠나 호주 스포츠 기관인 AIS와 레이크 기닌데라 컬리지에 입학했고, 새로 옮겨간 곳에서 농구도 잘했지만 호주식 축구도 굉장히 잘해 함께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장학금 때문에 풋볼을 그만두고 농구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이후 2006년 11월 캘리포니아의 세인트 메리스 컬리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07-08 시즌부터 함께하게 되는데요. 신입생 시절 그는 32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평균 14.8득점, 2.1리바운드, 3.5어시스트, 1.8스틸이라는 좋은 득점력과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오레곤 대학과의 경기에선 37득점을 폭발시키며
신입생으로서 대학교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2학년 땐 대부분의 스탯에서 성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3점 슛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 오히려 난사 기질도 가끔씩 보였죠. 대학에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NBA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밀스는 곧바로 2009년 NBA 드래프트에 지원했고 꽤 늦은 순위인 2라운드 55픽으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세인트 메리스 컬리지 출신으로 1983년 이후 NBA에 지명된 첫 선수였죠. 하지만 연습 도중 오른쪽 발을 다치면서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에 뛸 수 없게 되었고 당시 NBA 서머리그를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그 이후 회복은 했지만 곧바로 NBA 데뷔는 하지 못했고 NBA 하부리그인 G리그의 아이다호 스탬피드 팀에서 잠깐 뛰게 되는데요. NBA와 G리그를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며 신인이었던 09-10 시즌에는 포틀랜드에서 고작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출장 시간도 적었기 때문에 평균 기록도 초라했죠. 소포모어였던 10-11 시즌에는 비록 적은 시간을 뛰었지만 NBA에서 계속 플레이하며 평균 5.5득점, 1.7어시스트의 기록을 올렸고 10번의 두자릿수 득점 경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23득점을 넣기도 했고 플레이오프에도 두 경기 출전하게 됩니다. 11-12 시즌 NBA 락아웃 사태로 시즌 일정이 미뤄지자 밀스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NBA를 멜버른 타이거스에서 10경기만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2011년 10월 7일 시즌 오프닝 경기에서 게임 하이 28득점을 쏟아부으며 시드니 킹스를 6점 차로 물리쳤고 그는 왜 자신이 NBA 클래스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중국 리그인 CBA 팀 중 하나인 신장 플라잉 타이거스에서도 플레이했으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고작 12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햄스트링 부상이 거짓말이었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그렇게 다른 리그를 돌고 돌아 NBA로 다시 돌아온 그는 11-12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벤치 멤버로 16경기에만 출전해 16.3분 정도만 뛰었으나 평균 10.3득점, 2.4어시스트의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줬고 42.9%의 놀라운 3점슛 성공률까지 보여주면서 스퍼스 팬들의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2012년 4월 26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선 커리어 하이 34득점 12어시스트를 폭발시키며 2010년 1월 앤드류 보곳이 호주 출신 NBA 선수로서 세운 한 경기 최다 득점 32점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인 12-13 시즌에도 벤치 멤버로 58경기에 출전했지만 출장 시간이 조금 떨어졌고 3점 슛은 40%로 강력했지만 개인 기록 자체는 크게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밀스가 뛸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정규 시즌보다 더욱더 제한되었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처지였죠. 2013년 오프시즌 그는 플레이어 옵션을 써서 13-14 시즌도 사남과 함께 하는데요. 오프시즌 동안 열심히 운동에 전념해 체중과 체지방 감량에 성공하며 의지를 불태웠고 무려 81경기에 벤치에서 출전해 10.2득점, 2.1리바운드, 1.8어시스트로 식스맨으로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2014 NBA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는 데도 공헌하는데요. 지난 2013 NBA 파이널에서 만나 그들의 우승을 좌절시킨 마이애미 히트를 또 만나게 됩니다. 3승 1패로 NBA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던 밀스, 이전 플레이오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평균 15.3분을 출전하며 중용받고 있었고 5차전도 17분 40초를 뛰게 되는데요. 자신이 넣은 17점 중 당시 매우 중요했던 3쿼터에만 14점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고 3점 슛 8개 중 5개를 적중시켜버리죠. 결국 산화는 마이애미를 104-87 큰 점수 차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밀스는 2014년 오프시즌 샌안토니오와 재계약에 성공하지만 어깨 부상으로 인해 14-15 시즌은 5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3점슛 성공률도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15-16 시즌과 16-17 시즌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평균 20분 이상씩 핵심 벤치 멤버로 출전하며 팀의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샌안토니오도 꾸준하게 활약해주는 밀스를 주요 자원으로서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2017년 오프시즌 4년 50밀리언 달러의 잭팟까지 터뜨리는데도 성공하죠. 역시나 입금이 되어서였을까요? 13-14 시즌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플러스 평균 득점에 성공한 그는 2017년 12월 4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전에서 마누 지노빌리와 맷 보너 다음으로 산왕의 벤치 멤버로서 3점슛 500개 이상을 넣은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2주 뒤인 12월 18일 LA 클리퍼스전에서는 마누 지노빌리와 말링 로즈 다음으로 산왕의 벤치 멤버로서 3000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하기도 했고 2018년 2월 25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전에서는 3점슛 성공 개수에서 산왕 프랜차이즈 4위로 올라서 기도 하죠. 게다가 2019년 3월에는 산왕 선수로서 120개 이상 3점슛을 5년 동안 성공한 유일한 선수가 됩니다. 그만큼 패티 밀스는 산왕의 오랜 일원으로서 꾸준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 대표팀의 마이클 조던, 패티 밀스 선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019 FIBA 월드컵 4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에게 아쉽게 탈락한 호주. 그러나 패티 밀스의 활약은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했고 총 8경기에 출전해 평균 22.8득점, 3.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득점기계로서 호주팀을 이끌었습니다. 역시나 그의 3점슛 또한 어마어마했죠.
다음 19, 20 시즌도 계속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핵심 벤치 멤버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국제대회만 나오면 미친 활약을 해서 다음 도쿄올림픽에서의 모습도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뷰였습니다.